오, 불과 1년 전인데. 작년 7월과 올해 7월의 매출을 비교해본 결과 1년 사이 1,000만 원 증가했네요. 일단 수입원이 창출이 되니까 그게 일단 가장 좋은 거죠. 만약에 중국 손님이 안 들어왔다면 저도 아마 문을 닫았을 그런 케이스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거리까지 생겨날 정도로 중국 여행객들의 파급력이 큰 것은 기정사실. 제주도는 그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좀 많아졌나요? 많이 나졌죠. 아, 그러면 제주도도 이익 아닙니까? 허다문데 구멍가게에서 물을 하나 팔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일단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호텔이라든지 뭐 관광버스 그다음 모든 뭐 상가라든지 이게 훨씬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한번 오면 대규모로 들어오니까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관광객 유치로 제주도가 점점 중국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 사람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그 사람들의 생활상이 그대로 우리나라 제주도 오니까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문화하고 좀 제대로 안 맞더라고요. 중국 분들이 뭐 토지나 아니면은 막 이런 거에 이제 뭐 투자는 좋지만은 이런 것들을 많이 구입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중국화되는 거, 우리는 코리안이고 제주 아들에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인데 그게 돼버리는 것은 좀 걱정스럽죠.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연유산 제주도, 천혜의 섬 제주도를 지키기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전국 방방곡곡 숨은 맛집 찾아 3마리 2013년판 택시 맛게. 생생정보통 제작진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밀. 카메라 준비됐나? 이제 떨어졌습니다. 자, 생생정보팀 그 택시 기사들이 보면은 그 여러 곳을 그 소개하는 그런 프로가 있던데, 예. 우리 창원에도 그런 곳이 참 많습니다. 어디서 부탁드립니다. 자원을 하신 거예요? 신청을 하신 거예요? 네. 고마마 불러만 주시면 어디든 간다 아닙니까? 택시 마켓 당장 출동. 2010년 7월 마산, 진해, 창원 세 개시가 통합돼 인구 108만 명에 달하는 창원시. 일단 영상의 주인공부터 만나러 가보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정기혁 기사님 찾아왔는데요. 예, 정기혁 기사님. 회장님. 오, 회장님. 여기 찾아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오신 게 그때요. 정기혁 기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른 지역에 또 오니까 오늘 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상도도 그 경남 창원에 한번 해보려고 그래 신청했습니다. 우리 기사님 준비되셨으면 택시마켓 첫 번째 미션. 택시마켓 미션. 창원 대포 음식 아기. 특별한 아기 요리를 찾아라. 아기 하면은 역시 찜 아니겠습니까? 아기찜의 원조로 불리는 창원에서는 생아기가 아닌 반건조 아기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 여기에 콩나물 특유의 식감이 더해져 창원의 대표 음식으로 뽑히고 있다고 합니다. 전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뭐 창원에서 그래도 그 매일 다니는 직업이고 척하면 삼직이라고 딱 나가 있습니다. 척하면 아는 기사님 따라 출발해보는데. 안녕하세요. 예. 예. 그 KBS 그 생생정보에서 창원의 맛집으로서 소개를 하려고 그래 왔습니다. 이렇게 무슨 차 버리라고 괜히 당황하는 거 없어요? 당황하지요. 갑자기 카메라가 확 불러 다치는데 당황 안 하시는 거 어디 있습니까? 촬영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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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무슨 음식을 하는데 여기로 왔어요? 아구찜이라든지 아구탕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니에요 그럼? 유일하게 아구 불고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집입니다. 아기 불고기라면 아기랑 불고기가 반반씩 나오는 건가요? 양념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 몰라. 아기 불고기 주인공이 누구니? 어머 세상에 가게는 이미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네요. 드디어 아기 불고기 정체를 드러내는데. 채소가 많은 찜과는 달리 불고기에는 아기가 대부분인데요. 아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적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진짜 아기 먹을 줄 아는 분들 여기 다 모이셨네요. 쫄깃한 아기에 매콤한 양념이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그 맛을 한번 알게 되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아기찜에는 콩나물이 많은데 콩나물 때 아기만 많이 해도 이렇게 양념 소스